안녕하세요. 작년에 수학해서 말려두었다가 올해 3월 26일 날 강낭콩 파종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잘 나왔답니다. 혹시 발아가 안될 수도 있고, 새가 쪼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심어두었는데요. 세개다 키우는 건 아니고요. 두 개에서 한개 정도씩만 키워줄 생각입니다. 세 개란 것도 있고, 두 개란 것도 있고, 한 개란 것도 있더라고요. 강낭콩 냉해 피해를 위해서 조금 깊이 심어주었고요. 혹시라도 갑자기 서리가 내리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면 터널을 해서 부직포를 씌워줄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진 저녁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없네요. 정말 다행이죠. 한 개만 나온 곳을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파보았더니 이렇게 속에서 조금 늦게 나오고 있네요. 이 강낭콩은 키가 작은 강낭콩이지만 지지대를 꼭 해주면 좋습니다. 콩 꼬투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콩이 맺히기 시작하면 무겁기도 하고 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지대를 세워주었었는데요. 고추 지지대처럼 튼튼하게 높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만 묶어줍니다. 추비는 밑거름을 든든하게 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꼬투리가 맺히기 시작할 때한번 정도만 추비를 할 생각입니다. 추비는 복합 비료 주시면 되고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중간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비료 한 수저 넣고 흙으로 덮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강낭콩의 수확 시기는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 꼬투리가 노르스름하게 변할 때쯤 하나 둘씩 따서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양이 많다 싶으면 냉동 보관하시고요. 종자용으로 쓰시거나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은 콩 꼬투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신 다음에 껍질을 까서 한번더 말린 다음에 페트병이나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